오늘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이에요? 테스트 영상입니다. 오늘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? 44번째라고 그랬죠? 오늘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 44번째 시간이에요. 지금 이제 조각하고 있는 작품 이렇게 이 예수님을 이제 이게 기촌하기 전에 10년 전에 기촌하기 전까지 이제 뼈해서 이렇게 이제 물감으로 예수님을 물감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. 이것도 지금 이것도 물감이죠. 물감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. 이것도 물감으로 이렇게 여러 개 물감이 같이 뭉쳐져 있는 거. 물감. 저기도 물감이죠. 물감이 이렇게. 뼈로 이제 예수님의 뼈 조각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 물감으로 변했어요.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서울서 작품 발표됐던 그런 십자가 예수님이죠. 이렇게 물감으로 이제 지금 작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드린 건 처음인 것 같네요. 이렇게 이렇게 이 물감에서 이번에는 이제 많은 물감들이 막 영소숨 치고 있죠. 이건 이제 십자가 조각 성전을 지었을 때 분수에서부터 이 구멍으로 분수가 이제 쏟아져 나오고 사방에서부터 분수가 쏟아져 나오는 이게 분수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이 십자가라는 그 형태를 좀 변형시켜서 네모의 형벌의 틀을 네모 상자로 표현하고 이걸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. 그 전에는 이렇게 십자가가 그냥 물감에서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여러 개 영소숨 치고 있죠. 이것을 이제 분수 속에서 대리석으로 뽑아가지고 여기서 한두 배에서 세배 확대시켜서 여기서부터 물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. 이게